저도 사실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 입장에서 특히 고등학생이잖아요. 예. 곧 이제 입시를 또 앞두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 어른들이 이 어린 학생 또 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생 입장이잖아요. 예. 그 학생 어린 학생을 어른들이 이렇게 쟁점화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부족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카툰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일반 대중들이 그러니까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 문제가 더 좀 오해 소지가 생기면서 호도가 된 부분도 있는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은 웹툰 산업이 지금 매년 30% 성장하고 있고 예. 지금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의 문화 콘텐츠의 리더 역할을 해가고 예.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카툰을 너무 무리해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예, 카툰을 맞아요.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문체부 장관이 이 정도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가 하는 게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고. 그냥 기자였어요. 예, 외국 작가들이 봤을 때 지금 웹툰 산업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의 장악력을 갖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데 원조국이라고 하는 예. 대한민국이 카툰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이 정도로 이해 못하는 대중성을 갖고 있나 하는 이런 오해를 사게 되면 사실은 웹툰 산업을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싶은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해외 선진국에 대충 뭐 엘리트들이라고 하면은 카툰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툰이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풍자하고 질타하고 놀리는 대상 자체가 사실은 역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그 대상으로 소재 삼았던 것들이 다 정치인들 그렇죠.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세상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다면은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겠죠. 맞아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조차 고등학생 눈에도조차도 문제 있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 작품을 보면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었지만은 저는 충분히 상을 받을 만큼 저는 그 학생이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작품인데 이걸 갖다가 뭐 표절이니 또 나중에 또 표절로 근거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쟁점화 시켰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길 것 같으니까 그렇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민주사회가 지켜야 될 저는 문화 콘텐츠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죠, 그리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기네들도 아차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바꿔서 표절로 예. 이걸 호도하고 있고 또 예. 표절을 넘어서 기관과 기관의 문제다 보니까 예. 또 기관의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 좀 이렇게 또 변질시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확실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잘못 호도한 부분, 그러니까 거짓말한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 제가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품을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토마스 열차를 풍자하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 카툰 작가들이 가장 애호하는 예. 그 모티브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는 크리세라고도 하지만은 예. 그 모티브로 삼고 있는 이 그 열차를 갖다가 그렇게 앞에 그 토마스 열차가 앞에 열차 앞부분이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많은 작가들이 그 앞부분에다가 사람 얼굴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만 갖고 이거를 표절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발언이거든요. 그 패러디와 표절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기본 상식도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표절과 패러디 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와요.
가서 그냥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라고 해보고 싶어.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저는 또 이제 안타까운 게 이 작품을 이제 문제화되면서 작품을 제가 또 세심히 보다 보니까 예. 나는 고등학생들 생각에도 예. 이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잘 드러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열차 앞부분에 4명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게 아이들 너무 그 짧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등신이 3등신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 그 윤석열 정부가 서민 예산을 삭감한 그렇죠. 그 대상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노인 예. 맨 옆으로 그렇죠. 저 도망가고 있는 게 예, 노인 예.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여성 예. 그다음 그리고 군인 학생, 예, 학생 군인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던 그 희생자들을 맨 앞에다 둔 거거든요. 아니 고등학생이 이렇게까지 고민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도 학생 제일 어린 친구가 선로 안에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네. 미래가 제일 위험하다고 스스로 예. 자기를 투영한 그런 캐릭터를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으면서 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저는 이제 확 찔린 부분이 어떤 예. 부분이었냐면은 그 열차 뒷부분에 이자가 예. 써 있어요. 그렇죠. 보였어요? 그 이자를 딱 보는 순간 어른들에 대한 질타로 저는 봤습니다. 아. 당신들이 찍었지 않냐? 2번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메시지를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투표권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결국은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누가 지금 대통령인지를 고등학생 눈에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가 주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야, 이 고등학생들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나 할 정도로 어른 입장에서 네. 사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예. 저는 사실 그 학생이 옆에 있다면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예. 저는 이 세상을 보는 그 고민의 흔적이 너무 느껴져서 아니, 그것이 생각해보세요. 옳고 그런 건 나중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어린 친구가 학생이 고등학생이 열심히 세상을 자기 기준에서 그래도 파악하고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이상의 상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래도 만화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둘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심사위원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도 그 친구는 금상 이상 그렇죠. 줄만한 네.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만화의 만자도 모르는 패러디와 표절도 구분 못하는 그냥 그 좋은 시절 만나서 좋은 곳에서 공천받아갖고 국회의원 겨우 된 인간이 그 인간이 이걸 표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네, 이게?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실 굉장히 지금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좌표 찍혀가지고 학교로 찾아가고 예. 막 할 텐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훌륭한 작품 잘 그렸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 작품 그린 선생님 작품을 그렸으니까 네. 자기 근데. 그림체나 그 구도를 봐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예. 그림체도 이미 예예. 자기 그림체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예. 그걸 보면은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예예. 숙련된 예예.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토마스 열차를 모티브로 해서 그린 카툰 중에 예. 아마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많은 캐릭터를 카메라 시점에서 한 번에 다 들어오게 했고 앵글을 잡았다는 거는 쉽지 않은 예. 쉽지 않은 그 연출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참 잘된 작품이지 않나 예, 생각을 맞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야말로 스토킹 당하네 뭐 이러면서 우리 구독자께서 걱정해주고 계시고 예, 예. 정말 훌륭한 학생의 표현력이었다,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었다 이런 예, 얘기를 해주시고 예, 예. 계세요. 예, 예. 지금 우리 그 웹툰 학회. 예, 예. 웹툰 협회죠. 예, 예, 웹툰 협회. 예. 웹툰 협회가 요즘에 참 산적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정도의 정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지금 웹툰 산업이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영화, 드라마, K-팝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해가고 있잖아요. 예. 3년째 영화계에서는 상을 휩쓸고 있고 예. 드라마도 전 세계
OTT 산업에서 뭐 1위를 상위권을 항상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넷플릭스 6위 7위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예, 예. 영화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BTS나 블랙핑크가 지금 앨범 1등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문체부 예산이 3%밖에 안 돼요. 정부 예산에서 3%인데 네. 그중에서도 문체부가 3개 부처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 네. 관광, 체육. 그러면 따지고 보면 3분의 1하면 문화예술로 정부가 지원하는 건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1% 갖고 그 지원을 받아서 문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열악한 환경에서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본인들이 좋아하고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끌어올렸는데 예. 그중에서 사실 웹툰 산업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30% 성장,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 정부가 이런 천박한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의식 자체가 이렇게 천박한 수준이라는 것이 해외에 알려졌을 때 알려졌어요 이미. 저는 이거는 이거야말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에 지금 중심이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국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웹툰은 그 대한민국 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모든 문화 콘텐츠의 그 창작 원천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들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작품 중에 절반 가까이를 웹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웹툰 작가들은 연재하다가 막 병들어 죽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는 자기 지적재산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그런 데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고등학생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하나를 갖고 뚜들 패는데 전 에너지를 이렇게 쏟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렇죠. 비참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웹툰 산업 입장에서만 봐도요. 불법 사이트로 인해서 예. 사실은 웹툰 산업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한 개 업체가 1년에 그 불법 사이트 때문에 최소 350억에서 500억 이상의 한 개 업체가요. 예. 그 정도 피해를 볼 정도로 사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죠, 당연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웹툰 산업, 웹툰계가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한 예. 20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 그 정치 환경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더 그 어려움을 가중한 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문화 웹툰 콘텐츠를 갖다가 그대로 카피하고 불법 도용해서 서비스했을 때 그거를 방지하고 금지시킬 예.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오히려 이런 일을 할 시간에 예. 정부는 그런 문화 예술인들이 해외 시장에서 자기 IP를 자기 저작권을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난 정부의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고등학생을 이렇게 징치하고 겁박하는 이런 정치는 정말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런 천박성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내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아. 그리고 갔어요. 그것도 판단 못하세요? 내려와 그럼! 내려와! 원래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예. 피하는 캐릭터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예. 것은 예. 내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 한국문화정치농원을 항의 방문을 하신다고 그래요. 난 정말 어이가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그 애독자분들에게 예. 제가 좀 도움을 청하고 싶은 거는 지금 모든 만화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저희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항의 방문하는 이 몰상식한 이 정치인들을 현장에서 좀 강력하게 좀 퇴치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게 부천에 있나요? 예, 예, 부천 상동에 있습니다. 예, 부천 상동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한국만화박물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언제 온대요? 아침에 온대요?
아, 그거 제가 시간을 예. 확인을. 시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공지해드릴 테니까. 네. 부천 인근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전부 가서 이 기본도 못 배운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저도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두 번이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이런 폭압정치에 희생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오히려 이 블랙리스트를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너무 용감한 것 같아요. 대놓고 네. 오늘 저 보도자료 그 나간 것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 대놓고 정치적인 소재를 다뤄서 상을 주는 게 문제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인식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심사를 아무리 다녀봤어도 사실은 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그 공모전 지원 사업에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제재 조항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특히 카툰이라고 하는 공모전을 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항목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거는 저기 대구매일신문의 만평 이런 거 보면 나와. 거기 있는 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만화야 그런 게. 거기 뭐 보면은 5.18을 갖다가 뭐 비하하고 뭐 이런 그렇죠. 그림 그렸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 갖고 근데 누가 뭐 잡아놓냐? 그렇죠. 누가 뭐 그거 갖고 저 밥 벌어먹지 못하겠어? 사실은 그 윤서인이 많아 이런 거. 윤석열 대통령이 예. 모든 연설에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예. 예. 저는 그 강조하는 그 3분의 1만이라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좀 머리에 인식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웹툰 옆에 산적한 문제들 좀 풀어나가는데 예, 저희 김성수 TV가 계속 관심을 아,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저희가 사실은 크게 지금 만화계가 저희 웹툰 협회뿐만 아니라 지금 만화진흥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 그게 속빈 강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정안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현안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웹툰만의 지금 사실은 일반 서적하고 웹툰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비스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 소비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웹툰만의 별도 식별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앱 결제를 독과점으로 계속 상승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지금 위기감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결해야죠. 예,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함께 동참해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더 이렇게 힘을 빼고 창작의 의지를 꺾고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는 이런 사회 문화는 이 정치적인 지금 이 이슈는 꼭 이번 참에 한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앱 결제를 좌절시키는 것에는 힘을 쏟지 않으면서 왜 대기업 세 군데만 좋아하는 망 사용료는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요? 이 망 사용료 강화되면은 우리 모두 손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아마 이제 일반 소비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마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인앱 결제 방지법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만들었는데 맞아요. 이거를 사실은 구글과 애플이 그 우회해서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나서고 그 목소리를 내고 예. 또 정부도 오히려 그곳에 힘을 좀 써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만화연대 회장 맡고 있는 고경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된 쟁점 사항들 요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 오늘 되게 치열하게 다른 단체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당사자인 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지금 고3이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하. 이 친구가
이렇게 뭐 그야말로 좌표가 찍혀가지고 뭐 저 뭐 이상한 유튜버들이나 뭐 지금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으나 조직적으로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사이버 블링 그렇죠.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그 친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자기는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는 존중받아야 되고 자기는 사람 이제 후배들이 다 우러러보는 금상을 받은 대상자인데 네. 오히려 사이버 블링의 대상이 돼서 거의 그 손가락질 당하고 야유를 당하고 있으니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뭐 이게 우려가 되고요. 네. 우리 만화가협회라든가 우리만화연대라든가 웹툰협회 이런 데서는 가능하면 이 학생을 우리가 만나서 좀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잘 풀어주고 이 학생이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는 어른들이 잘못한 것이고 어른들의 정치판에 학생의 작품을 끌어낸 것이지 학생의 작품이 정치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 정치적이면 어때요? 또 그러니까 정치판에 끌어와서 비열하게 그렇죠. 희생양을 만드는 그렇죠. 어른들이 맞아요. 이 친구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예, 정말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이고요. 이 나이가 어리고 뭘 모를 것 같고 순진해 보이는 뭐 고등학생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 작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들은 늘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을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려놓은 작품 그 안에 그 현 시대를 이렇게 통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대로 보고 있다. 예. 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 작품을 처음 모티브를 어디에서 잡았느냐 이런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 윤석열의 그 후보 시절에 열차 안에서 나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에 이렇게 신발을 신고 이렇게 발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보고 이 친구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나. 예. 저거 어떻게 만화로 그릴 수 없을까?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열차니까 열차를 예. 가지고 뭔가 모티브를 세봐서 만화 작품을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티브를 잘 잡았고 착상도 잘했고 그림 내용도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그림체 자체가 굉장히 성숙해 있고 구도도 안정적이어서 네네네. 이 친구의 기본적인 대생 실력이라든가 그 만화를 갖다가 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실력은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그걸 금상을 줄 리가 없잖아요. 예. 마치 정치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그 억지로 상준 것처럼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거야말로 정말 억지고요. 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뭘 보면 아냐면 사람을 어떻게 그리느냐, 인상 표현. 뛸 때 손발의 모습 이런 그렇죠. 것들을 어떻게 캐치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화가들도 일반 화가들도 막 풍경 화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그림 잘 그려, 너 그림 잘 그려 막 이럴 때 그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사람 그려봐 이러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의 작품을 보면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대통령의 표정 그 가족의 표정 검찰들의 표정들이 아주 리얼하게 잘 나와 있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금상 이상을 줬을 작품이잖아요. 그럼요. 예. 누가 들어갔어도 아마 수상권 안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저는 두 가지예요. 시기성. 이게 시기적으로 카툰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가장 그 예민한 우리 사회의 이슈를 다루고 있느냐? 요 부분에서 분명히 입사권 안에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 그 안에 그려진
내용을 봤을 때 기본적인 대생이 되느냐, 풍자를 잘 하고 있느냐, 캐리커처는 되게 그 뭐 좀 친근감 있으면서도 뭔가 그 유머러스하게 그려졌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도 재밌게 예, 뽑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그렇게 귀엽게 그려준 거 드물잖아요. 얼마나 잘 그려줬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기 그 뭐야 SNS 같은 데다가 프로필 사진으로 넣어도 돼. 본인의 인상보다 훨씬 나. 그 학생이 정말 그 순진한 친구잖아요. 그렇죠. 때를 묻지 않고 그래서 누구를 폄하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캐릭터처를 한 게 아니고 예. 이건 좀 이상하다. 지금 세상이 좀 웃긴데 뭔가 잘못 들어가고 있는데 해서 그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명함에 써도 될 정도로 재밌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이 이거 지금 블랙리스트가 작동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를 보면 예? 이렇게 아 문화체육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은 정치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상을 줬다. 이게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망했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뭐 명칭을 주거나 뭐 혹은 돈을 주거나 그럴 때는 탈정치된 것들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는 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도와 사업적인 어떤 비전들을 담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단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국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체가 바뀌었어요. 예. 기만을 당한 게 아니고 기만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국민을 기만을 했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 국민의 세금이고 그리고 그 이 세금을 갖다가 문화예술 콘텐츠에다가 줄 때에는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쩌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콘텐츠에다가 주고 그쪽에서 아무런 제재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하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주면서 정치적인 뭐 작품에는 뭐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런 항목들이 진짜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가 그 지침이잖아요. 예, 그 창작 지침. 그 뭐 옛날에 그 군사정권의 보도 지침처럼 네. 창작 지침이라고 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정치적이고 모든 게 다 정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솔직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정권에 입맛에 안 맞으니까 이거 빼라라고 했다라고 해버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저런 뭐 궁색감 변명되고 후원을 했는데 후원은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 만화공모전의 돈 1800만 원은 부천시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뭐 100억을 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건데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공모전에는 이런 한 장 들어간 돈이 없다는 거네요. 그럼요. 이름 후원한 거예요. 이름 후원. 이름 후원이 야 진짜 진짜 어이없죠. 어떻게 이름 후원해 놓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보도 자료 내고 그럴 때 돈 얘기는 안 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들도 그냥 솔직하게 그냥 위에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는 못하니까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돌려서 대고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로 계속 이렇게 막을 수 없어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사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지금 사과 안 하고 그냥 뭐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을 추궁하겠다라고 가게 되면 아마 만화계하고도 싸움이 정면으로 붙을 것 같습니다. 102억 원을 갖다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거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영상만화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이. 그러니까 이 진흥원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특히나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저 기획도 세워야 되고 만화가들도 만나봐야 되고 기획자들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만화가들한테 돈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잡다한 일 그래서 정말 손이 많은 일들을 한국만화 영상 진흥원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박수 쳐주고 뭐 진짜 식사라도 한 끼 대접을 해줘야지. 막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막말로 문화체육 관광부의 직원들 승진시켜주는 게 이런 단체들이야. 그런데 어따 대고 그냥 갑질하고 앉았어 진짜. 이게 이런 게 나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 이 세 번째 쟁점은 실제로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말도 안 되는 갑질들을 갖다 해나갈 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대안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많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적 기구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만화가들 기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 그거는 만화가들의 연대 기구. 예, 뭐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지금 정권 초기인데 초기에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일찍 나와서 혹시 우리들한테 한번 경고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뭐 우리 입맛에 안 맞으면 지원 못 해줄 거야라는 경고를 준 게 아닌가? 블랙리스트에 이제부터 시작 서막이 눈앞에서 펼쳐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단체들이 지금 기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앞으로는 뭐 지원을 안겠다 이런 발언들이 기사화되니까 이거는 뭐야? 우리가 지금 뭐 콘텐츠 진흥 사업에서 가장 중심이고 미래의 먹거리라고 칭찬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네 입맛에 안 받는다고 지원을 안 해버리고 아예 파묻어버릴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저희들이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방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른 문화예술단체하고도 같이 연대하고 정보 공유하고 함께 논의 구조를 갖는 그런 소통 구조도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법을 위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서 보복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면 법에다가 도둑질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강도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딜레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상시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정치 지형하고 문화 예술 지형이 이렇게 정치 지형에 따라서 막 흔들리거나 뒤바뀌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어떤 법적인 법제화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만나서 간담회하고 나니까 그래도 희망이 좀 보입니까? 그래도 희망이 보이죠. 그 야당이라고 있는 당들이 다들 워합지졸이고 뭐 자기 역할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이라도 관심 가져주고 오늘 당대표 오셨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정말 그 똑소리 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맥을 딱 짚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그냥 특정 정당을 욕하고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렇게 회의를 위한 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쟁점들을 딱 짚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아서 예. 만화가 단체들이 많이 만족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정말 우리 만화가들이 원천 컨텐츠를 생산해서 다른 K 컨텐츠들의 이제 일종의 보물 창고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물 창고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요, 긴 시간 동안 바깥에서 떨면서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김성주 TV에 예. 제가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또 사안이 나면 함께 뭉쳐가지고 좀 함께 또 싸웠으면 네. 좋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